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여러분, 요즘 여성들의 그 갱년기 장애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45, 50, 뭐, 이 정도 되면 이제 생리가 이제 끊겨요. 그러면서 갱년기 장애 증세라는 것이 생겨. 갱년기 장애가 이제 되면, 자꾸 기억력도 없어지고, 뭐, 금방금방 잊어버리고, 우울해지고, 예. 몸이 그냥 컨디션이 나쁘고, 참 고생을 많이 해요. 근데 갱년기 장애가 돼서 왜 그런 나쁜 증세가 생기냐 하면, 여성 호르몬이 뚝 생산이 중단돼 버려요. 여성 호르몬이 뚝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갱년기 장애가 뭔지도 모르고 사시는 여성분들도 있어요. 저는 우리 곁에서 우리 어머니, 호르몬이가 그렇게 갱년기 장애 때문에 막 고생하시는 거를 제가 보고 저도 참, 우리 강 선생님처럼 호르몬이, 우리 강하신 우리 호르몬이 보고 저도, 야, 우리 어머니가 만약 결혼해서 가버리면 어떡해. 그런 공포심을 가지고도 살아봤어요. 이제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나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우리 어머니 대에서는 10명이면 9명은 갱년기 장애로 고생해서 압도적으로 다수야. 갱년기 장애를 모르고, 나는 그런 거 모르겠는데, 나는 폐경은 왔지만은 그런 거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서 사는 사람은 지극히 드물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자꾸 지나가면서, 젊은 세대로 가면서 요즘은 갱년기 장애가 뭔지 모르고 살고 있다는 여성들이 많아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안 계세요? 이제 생리는, 폐경은 왔는데, 나는 갱년기 장애 나도 모르고 살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예, 네, 여기 한 분 계시네. 예. 네. 그렇죠. 왜 저런 분이 있을까? 저런 분은 왜 갱년기 장애를 전혀 못 느끼고 살고 계시냐고 하면, 여성 호르몬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폐경은 했을지라도 여성 호르몬이 계속 생산이 되는 분은 몰라요. 폐경, 맞죠. 자, 그럼 왜 다를까요? 왜 그런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지금 이제 50, 60 되신 분들 중에는 그런 분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번은, 이제 제가 벌써 한 30년 전에, 이제 한국에서, 그때는 제가 미국에서만 뉴스타트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하고 또 그 다음에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와서 이제 뉴스타트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때 어떤 그 유치원 원장 선생님 두 분이 유방암에 걸려서 왔어요. 근데 이제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이제 뉴스타트에 와서 서로 알게 됐는데. 이분들 이제 뉴스타트를 열심히 해가지고 두 분이 다 유방암이 다 나버렸어.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다 났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너무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이 뉴스타트라는 것은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 아시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막 흥분을 해서 진짜로 뉴스타트 전도사가 된 거야. 그런데 이제 그 애들을 다 뉴스타트로 보낼 수는 없고 이제 유치원부터 시작을 시키려면 유치원 각 그 유치원 원장님들이 뉴스타트 교육을 받으면. 그리고 그 원장님들이 애들을 뉴스타트를 교육시키면 되지 않겠냐고. 그 이분들이 막 사명감에 불탔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야, 그 참 정말 놀라운 생각이다. 그렇게 우리가 해보십시다. 만약 그렇게 하시려고 한다면 그 유치원 원장님을 교육시키시려면 저는 전적으로 제가 도와드리겠다. 그분들이 다 뭐 비행기 타고 뉴욕 오고 저 미국에 와서 뭐 그때는 엄청나게 비쌌어요. 뉴스타트가. 근데 한번 오시면 모든 분들이 다 21일간을 근데 그때 한국서 오신 분들은 다 돈 많으신 분들이었어. 그러니까 뭐 조그만 유치원 경영하시는 분들이 뭐 그렇게 경제적으로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한국에 나가서 해드릴 테니까 이제 그 유치원 원장 선생님들을 모아 보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여수에 제가 안식일 교인일 때, 그, 이제, 거기는 환자들이 항상 그 상주하고 있죠. 주로 암 환자들이. 근데 거기 가서 제가 많이 도와줬어요. 특강도 해드리고. 근데 거기하고 이제 교습을 해가지고, 유치원 원장 선생님이, 님들이 이제 올 테니까 한 일주일 동안, 아주 세게 강의를 해서 그거를 한다고. 그래서 이 두 분이 이제 서로 힘을 모아가지고 막 유치원 저 원장 선생님들한테 이제 선전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한 80명인가? 주로 그 두 분 다 경상도 사람들이야. 경상도에서 다 끌어모았어. 그래서 이제 여수 요양원에 가지고 이제 주를 했는데 이제 그분들이 참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유치원 원장 선생님들 모아 놓으니까 분위기가 유치원 분위기가 나더라고. 그러니까 뉴 스타트 분위기하고 딱 맞아. 이 원장 선생님들은 다 뭐예요? 옛날부터 유치원 뭐에서 일하고 그래서 애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뭐 산 토끼 토끼야 뭐 깡추 깡추 뭐 벌써 이 달라요 분위기가. 이제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그 갱년기 장애. 우리 어머니가 갱년기 장애로 너무 고생을 하시길래, 왜 갱년기 장애가 없는 여성이 있을까?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답할 수 있는,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을 제가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갱년기 장애가 없는 사람은 왜 없을까? 아, 그거 질문 제가 드리려고 해요. 근데 그 질문 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조금 힌트를 조금 드리면 여성 호르몬이 생산되느냐 안 되느냐도 그게 무엇에 달려 있냐면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성 호르몬이 생산이 잘 되는 사람은 유전자가 어떻게 잘 켜져 있는 사람이고 여성 호르몬 생산 안 돼가지고 갱년기 장애를 심하게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은 여성 호르몬 유전자 꺼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 같은 한국 여성들인데 딱 한 80명 유치원 원장 선생님 모아놓으니까 그러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잖아. 그래서 이분들은 갱년기 장애가 평균 여성들보다 훨씬 적을 것 같아. 여성 호르몬이 계속 생산되는 분이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여러분 중에 근데 주로 원장님이 됐으니까 옛날부터 유치원에서 이제 일하다가 원장님이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그 당시는 폐경이 더 빨랐어요. 그 당시는 뭐 40이 되면 다 폐경이야. 근데 이제는 50, 요즘 50도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중에 갱년기 장애 폐경이 됐어도 갱년기 장애 그 증세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사시는 원장 선생님들 손들어 오세요. 그랬더니, 그 80명인데 60명이 손을 들어. 이건 압도적이야. 제가 그냥 너무너무 놀랐어요. 경악했어. 와, 이렇게 다르구나. 80명 중에 20명 빼놓고는 다 갱년기 장애로 고생 안 한다 이거예요. 배경은 와도. 왜 그렇게? 자, 첫째, 일반인들, 일반 여성들, 같은 나이의 일반 여성들보다, 그 당시에는 같은 나이 같으면, 그냥 90%는 갱년기 장애로 고생했어요. 근데 유치원 원장 선생님들은, 압도적으로 많은 수들이 갱년기 장애를 모르고 산다. 즉 여성 호르몬이 아직도 잘 나고 있다. 왜 그렇게? 그렇지. 그러니까 다른 여성들은 이제 폐경이 왔단 말이에요. 폐경이 오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나는 이제 여자로서 끝이구나. 그러면서 그때는 폐경이 오면 혼자서 우는 여성들이 많아. 그리고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뭐라 그래요? 나 이제 끝났어. 그러면 또 친구도 뭐라 그래? 그래, 나도 얘기는 안 했지만 나도 끝났다고. 배경이라는 것을 아주 여성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지는 그런 시점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을. 여러분.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그런 생각으로 살아온 거야. 아시겠죠? 예. 네. 그런데, 이제, 폐경이 와도, 이 갱년기 장애가 없는 사람, 즉, 여성 호르몬 유전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폐경이 오면 여자로서는 끝이다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는 유전자는 어떻게 꺼져? 그러면 정반대로 생각하면 안 꺼져! 정반대로 폐경을 긍정적인 쪽으로 돌려서 생각하면 유전자 안 꺼진다고. 그러니까 어떤 여자, 우리 손 드신 분은 뭐 제가 알아요. 폐경이 와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분이야. 어떻게 생각할게? 어이구 시원하다. 매달마다 뭐요? 뭐, 나 며칠씩 그냥, 불편하고. 이젠 이거 끝나서 이젠 뭐요? 자유다, 이젠. 아이고, 시원하다. 예. 그런 분이에요. 맞죠? 그럼.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이 유전자가 이 생각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야. 왜? 이거는 모든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도 아니요, 운동도 아니요. 뭐예요? 생각이야. 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생기를 받느냐, 생기를 받지 못하느냐가 결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 당시에 일반 여성들에는 90%가 갱년기 장애로 고생을 했는데, 왜 유치원 원장 선생님들은 그렇게 유전자가 안 꺼졌을까? 이분들은 옛날부터 다 애들을 좋아하신 분들이요. 아이고, 귀엽다. 그래서 그런 직업을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또 사랑이 많으신 분들이야. 이제, 보통 여성으로서 뭐, 내가, 한번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보다 이분들은 애들이 무조건 좋아. 그 공부보다 뭐예요? 애들을 돌보고 애들을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키자. 이런 그 사명감이 있어. 아시겠죠? 사랑을 주자. 그러니까 이제 맨날 어떻게 지내요? 맨날 산토끼에 깡총가 애들하고 같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항상 생기가 넘치는. 그러면 그 유치원 원장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갱년기 장애를 고생하고 있는 분은 어떤 분들이게? 에? 그렇지. 돈이 더 중요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 그 요즘은 유치원 원장 한다고 더 힘듭디다. 왜, 뭐, 엄마들이 똑똑해져가지고, 뭐, 고소한다 이래서 하고, 막, 뭐, 아동 학대가 어떻고, 뭐, 이래가지고, 너무나 힘들대요. 전에는 엄마들이 그렇게 난리를 안 쳤죠. 그러니까 막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쓰고, 막, 아이고, 이 어린 것들 데리고 밥 벌어 먹으려니까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 유전자 꺼지는 거야, 그럼.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감, 이제 아직도 여성 호르몬 유전자가 안 꺼지신 분들은 사명감이 있어. 그리고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직업에 대하여 뭐예요? 의미를 느끼고 있어. 자, 뜻이란 것은 의미입니다. 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때, 아시겠죠? 이제, 그때 유전자는 잘 안 꺼져요. 왜 내가 살아있어야 될 이유가 있구나.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저는, 벌써, 이제 한 달 딱 지나면 진짜 80이구나. 네. 하루하루가 재밌어. 예. 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고, 그렇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아시게 되고, 예. 네. 그러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물어봐도, 오래 살아야 된대. 박사님은 오래 사시다. 그러니까 전 뭐, 오래 살고 싶어. 왜? 여러분, 나이가 80이 다 돼가지고, 오래 살고 싶다를 느끼어야 오래 살아요. 80이 다 돼가지고, 에이, 뭐, 다 됐네, 뭐. 뭐, 살아봐, 이제, 뭐, 아무런 의미가, 아이고, 가시려고. 아이고, 안녕히 가십시오.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과학자들이 아주 여기에 이런 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무슨 생각을 해봤냐고 하면, 갱년기 장애만, 갱년기 장애로 고통을 받지만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은 아마 면역력도 더 강하지 않을까. 왜? T세포 유전자가 생기를 많이 받아서 켜져 있을 테니까. 그래서 자고로, 그러면 심리학자들이 쭉 연구를 해왔는데, 그 연구 중에 이제 보면, 나는 참 행복하다. 나는 과거에도 행복하게 살았고, 지금도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사람들은, 나는 불행했고, 지금도 계속 불행하다. 라는 사람들보다 건강해요. 응, 그건 확실해. 그런데, 여기서 하나, 한 가지 탁 의문 나는 점이 있는데, 심리학자들이, 이건 왜 이럴까라고 생각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나는 불행했다라고 생각하면 예외 없이 건강이 별로 안 좋아. 나는 불행했고 지금도 불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불행할 것 같고 그러면 별로 건강 상태가 안 좋아. 그런데 그래서 불행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100% 안 좋아. 안 좋은데 문제는 행복하다는 사람들은 100% 건강 상태가 불행하다는 사람보다 더 뭐요? 좋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일지라도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사람 있다는 거. 이게 이제 마찬가지죠. 그렇죠. 유치원 원장 선생님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갱년기 장애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이 사람들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다 모여. 이래서 이제 200명을 모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의 피를 뽑아서 T세포 안에 그 암세포를 죽이는, 그러니까 면역력, 그러면 그 면역력을 담당하는 유전자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첫째, 이 어떤 적군이 나타나면 이거를 공격해서 죽이기 위하여 일단은 염증을 일으켜야 돼요. 염증을 일으킨다는 말은 뭐냐면 그게 이제 막 혈관이 확장이 되고 거기가 벌개지고 거기가 붓고 이제 이런 게 염증 아니에요. 그래서 염증을 일으켜야 막 모든 면역 세포들이 다 총 집결해서 거기서 막 적군을 왕창 때려 부실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마련하는 게 염증입니다. 그래서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염증 물질을 생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백혈구들을 다 끌어모아서 막 총공격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무슨 물질이 있어요. 염증만 일으켜 놓으면 암세포나 뭐 바이러스들이 안 죽어요. 염증을 일으켜 놓고 그 다음에는 그 죽이는 물질, 암세포도 직접 죽이고 바이러스도 죽이고 곰팡이도 죽이고 하는 그 실제로 이제 면역 물질, 이 면역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염증을 먼저 일으켜 놓고 그 다음에 면역 물질을 생산해서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유전자들이 다 있다. 염증 물질 유전자, 그 다음에 면역 물질 유전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나는 행복하다 하면서 건강에 안 좋은 사람들은 염증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들만 켜져 있어. 활발해. 실제로 면역 물질 자체를 생산하는 유전자들은 꺼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염증만 실컷 만들어 놓고 실제로 성과는 뭐예요? 없는 깡통이야. 그래서 요즘 여러분 병원 가면 염증 물질을 꼭 피검사할 때 꼭 합니다. 왜 하는지 아세요? 염증 물질은 물질이 많이 생산되면 여기도 쑤시고 저기도 쑤시고 여기 곳저곳 아무 이유 없이 염증 물질 때문에 아파. 이게 잔병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염증 물질을 많이 생산해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예, 네. 이 염증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가 많이 켜져서 염증이 막 생기고, 그래서 몸에 여기저기 잔병이 많아.
근데 면역 물질 자체는 생산이 안 돼.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래서 행복, 나는 행복하다는 사람들이 이제 다 200명인데 그래서 과학자들이 다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염증 물질도 잘 생산하고 동시에 뭐예요? 면역 물질 다 해서 다 같이 생산해가지고 진짜로 건강한 거야. 그런데 막 짜증 많고 막 스트레스 막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은 염증 물질만 생산해가지고 맨날 이제 불편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데 나는 행복하다는 사람들이 200명이 있는데 100명은 염증 물질만 생산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몸속에서는 뭐예요? 실제로 면역 물질은 잘 생산이 안 돼. 네. 자, 그런데 여기 100명은 그런 사람들은 이쪽 100명은 염증 물질도 잘 생산하고 동시에 뭐예요? 면역 물질도 진짜로 건강한 사람들이.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거 이쪽이나 이쪽이나 다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왜 그럴까? 그러니까 학자들도 헷갈리잖아. 이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학자들이 고심하다가 이 사람들도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사람들도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내가 왜 행복한가 하는 그 행복의 질이 다른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가지고 설문지를 돌렸어. 당신은 왜 행복하냐. 그래서 조목조목 써봐라. 근데요,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어. 여기는, 이 염증 물질만 생각하고 맨날 잔병이 많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몸 상태는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의 행복하다는 이유. 뭐게? 나는 경제적으로 풍부하다. 이게 정신적인 게 아니야. 나는 여행을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고, 나는 비싼 술이라도 언제든지 생각만 나면 마실 수 있고, 나는 돈이 많으니까 여자들이 줄줄 따라서 행복하고. 이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행복하게 안 하게. 행복해. 근데 여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는 경제적으로는 풍부하지 못해서, 뭐, 가고 싶을 때마다 여행도 떠나기도 힘들고, 그러나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즐겁다. 나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 여러분.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우주인들을 달로 보낸 일이 있어요. 그럴 때, 그 우주복을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대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이제 방송국에서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막 달에 보내는 그게 그냥 온 미국에서도 막 이제 흥미진진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 나사 미국 우주 항공국 가서 이제 청소부하고 인터뷰를 했어. 그래서 당신은 행복하냐? 그랬더니 아, 난 행복하대. 왜 행복하냐? 지금 우리 우주인들을 달에 보내기 위하여 나는 지금 청소를 하고 있다. 우주복을 만드는 바느질하는 여성들, 나도 사람들을 우리 미국인을 미국 우주인들을 달에 보내기 위하여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행복한. 결국 돈을 많이 벌었어. 뭐 이런 게 아니라 의미가 있어서 행복하대.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왜 살고 있을까? 아무 의미가 없네. 이것이 건강이 무너지는 시작이야. 아시겠죠? 즉 여성이 아이고 이제 생리도 끝났네. 아이고 이제는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여자네. 이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이 내면의 환경이 무너지면 건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하구나? 뜻에 반응, 의미에 반응한다는 것이 이게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 열흘 동안 여기서 내 삶 속에 의미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뭐 나사 항공 우주국 뭐 거기서 청소하는데 뭐 청소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야. 내가 하는 일은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나는 이런 일에 지금 나는 무엇을 주고 있어? 도움을 주고 있어. 어쩌려고 그 봤잖아요. 교회 댕기는 해서 예배 참가하는 사람들도 안 참가하는 사람들보다 장수하지만 어떤 사람이 더 장수한다? 봉사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죠 김병원 씨 이제 100살 넘어 살게 됐습니다. 나는 이 참 뉴스타트를 보니까 너무나 의미가 있다. 이 의미 있는 일에 내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봉사를 한다는 그 자체가 나는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매번 강의를 들으면 더 깊이 깨닫고 이제 이런 게 없이 그냥 항상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사는 것 때 완전히 유전자의 상태가 달라진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무엇을 이기고 쑥을 이겨야 돼.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중학교 2학년 때 그 웃어야지. 내가 이렇게 웃진 못하고 산다는 것이 이건 웃어야지. 그러면서 웃을 때, 웃으려고, 거울 보고 웃으려고 할 때, 어떤 새끼가, 그게 꿀리지 마라. 그거를 과감하게, 뭐요? 그 쑥을 짓밟고, 그 쑥의 정체는 뭐예요? 그게 악령이야. 그게 잡신놈들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받아서, 정신을 차리시고
잡신을 무찔려서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와. 와. 유나 씨가 박수를 쳤어. 유나 씨, 화이팅! 정말 나는 꼭 속으로 기도합니다. 강의 들은 거를 집에 가서도 계속 또 듣고 해서, 정말 행동으로, 그 부정의 그 우울에, 그래서 이거를 행동에만 탁 옮겨서 하기만 시작하면 하루가 쑥쑥 달라져요. 참, 그 우리 지금 뒤에 얼마나 아픈지 몰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그래서 이틀째인가 사흘째인가 집에 가겠다고 그랬어. 그런데 집에 가면 이런 분위기가 없어. 박수 치고 좋아질 수 있구나. 그래서 그랬어. 집에 가시면 여기서도 그 통증을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지만 집에 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건 마찬가지야.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도 강의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뭐예요? 생기를 받을 수 있잖아. 순간순간마다. 그러니까 조금씩 나아져서 이제는 친구들 너희들은 가. 나는 2부에 남을 거야. 박수! 그렇게 좋아지. 그래서 유나 씨도 한번 이번에는 2부에 못 남으면 다음번에라도 한번 꼭 와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하고 진짜로 확실하게 낳는 길은 생기를 받는 길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꼭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